항상 그러면은 뭐 상징적이잖아요. 또 사람들한테 잘 안 알려진 곳이 많다고. 그 논산에 숨겨진 비경? 그런 데는 어디가 있을까 싶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싶었죠. 여행을 한다는 건 참 많은 설렘이 존재하죠. 잘 알려진 것과 잘 알려지지 않은 곳, 그 어디로든 찾아가는 즐거움.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낯선 사람도 친구가 되는 여행. 혼자 여행을 떠날 때는 목적이나 지향성을 안 갖는 편이에요. 고요를 느끼기 위해서 떠나는 것 같아요. 나무들이 명상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도 그 명상을 따라하게 되는 그런 여정을 저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게 되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시간. 우리 삶이 정체되어 있잖아요.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은 그냥 도시에서 일상에서는 생각이 많이 산란하잖아요. 여행 와서 제 자신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휴식이 필요한 날, 나 혼자 떠나보는 선물 같은 여행. 지금 출발해볼까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논산 땅에 스위스가 있대요. 아마 스위스를 연상케 하는 그런 풍경이 있는 곳이 있겠죠. 논산 시내에서 차로 30분 달려 외딴 숲속에 왔습니다. 넓은 숲 사이로 사계절 내내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는 이곳은 아는 사람만 안다는 논산의 숨은 명소, 자연휴양림입니다. 저기는 노란색 구역과 빨간색 구역을 딱 나눠서 낙엽들이 떨어진 것 같아. 이들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떨어져갖고 또 섞이기도 하고 나뉘기도 하고 이거 보면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린 것 같지 않아요? 어라? 웬 강아지가 있네? 오! 멍멍이! 이리 와! 어디 갔다 왔어? 응? 누구한테 뛰어가? 아이고, 정많은 녀석. 예뻐해 주고 싶은데 그냥 가야겠네요. 들이대면 그림이네. 포토존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아, 이쪽은 진짜 스위스 풍경이라 해도 진짜 아니, 과언이 아니겠다. 이게 온전히 개인이 이 땅을 갖다 전부 다 갖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공유의 이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걸 굉장히 뛰어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나갈 수 있을지 상상만 해도 대단하시네요. 이분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너 또 왔어? 네가 안내하는 거야? 응? 어디 가는 겨? 이제 네가 길을 안내하는 거야? 아니, 심심할까 봐? 아침에 쉬어야 더 하고. 휴양림 입구 마을에 산다는 요 녀석. 이제 기다리는 겨?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휴양림 안내를 도맡았다네요. 잠깐의 산책 끝에 쉼이 오네. 풍경 진짜 예술이다. 뭐죠? 뭐죠? 뭐 쳐주려고 했어? 얘기해봐. 응? 응? 야, 너 나중에 너 신선 되는 거 아니야? 어? 이런 데서 야 너 살다가 나무들이 그냥 서 있을 뿐인데 보면은. 미묘한 질서 같은 게 있어, 얘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야, 너 목말랐구나. 어? 그러고 보니 약수터인가 본데요? 오, 야, 니 덕분에. 어, 저기 물 마셔도 되나 보다. 마침 목말랐는데 잘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숲 사이에 이제 햇살이 막
비쳐들기 시작하네요. 좋다. 내려갈 때 더 아름답겠다. 오늘 아침 산책길에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안녕하세요. 예. 다녀오시니까 어떠세요? 아, 저는 뭐 한없이 좋은데. 예. 여기 자주 뭐 다녀가서. 저는 매일 옵니다. 아, 여길요? 예, 예. 되게 여기서 가까우신 거예요? 아니, 예, 제가 수목원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아, 이 수목원의 예, 대표님이시군요. 예, 예, 예. 몰라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15만 8,600제곱미터에 달하는 개인 사유지를 가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개방했다는 대표님. 따뜻한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름도 온빛 자연 휴양림으로 지었다네요. 무엇보다도 자연을 공유하겠다는 그 생각은 엄청 넓고 깊고 크신 생각 같습니다. 그 서울의 아파트? 네. 한 채 값 정도 되는 땅값 그 정도? 땅값이? 네. 와,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 한 채는 한 가정에만 평안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숲은 여기를 방문하는 대한민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와도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잖아요. 아, 예.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죠. 고마워요. 그 정도면 재벌을 능가하시는 거죠. 아, 예. 예. 낯선 사람과의 대화가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는 것. 여행이 주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겠죠. 안녕하세요. 네. 아, 물에 빠지신 거예요? 아니요. 맨발 걷기. 맨발 걷기 하는 거예요. 아, 여기 그 전에 와 보신 거예요? 아, 저만 와 봤어요. 아, 친구분들을 네. 이제 소개해 주시려고. 네, 네. 사진 찍어도 돼요? 예, 예, 예. 같이 찍으시죠. 예. 여행에서 느끼는 감동을 오래 보관하는 법. 사진만한 게 없죠. 여러분도 같이 느껴보세요. 이번에는 오래된 양조장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텃밭 가꾸시고. 아, 너무 정겹다. 이 소국들 심어놓은 거다. 이야, 여기는 파하고 부추하고 다 기르시네. 아, 이 마을에 100년 역사를 가진 그 전통 양조장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 소울푸드가 있듯이 우리 어릴 때 이제 소울 알코올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모친께서 집에서 직접 고도밥 지시고 누룩 이렇게 다지셔가지고 막걸리를 손수 담그셨거든요.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꼭 한번 방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이 고두밥 지신 건가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야, 마치 막걸리를 만들고 계시네요. 막걸리 주재료인 술밥인데요. 쌀과 밀가루를 이용해 다양한 막걸리를 빚는 이곳은 100년 동안 3대를 이어 전통 방식으로 술을 빚고 있답니다. 100년 전통의 막걸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역사가 무려 100년이나 되는 양조장이라고 해서 제가 소문 듣고 궁금해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예, 예. 저희 할아버지가 창업을 하셔가지고. 창업을 하셨고. 제가 3대째. 3대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2층은 이제 숯밥을 찌어서 식히는 장소로 사용합니다. 아, 저 위에서? 네. 한번 올라오시죠. 네네네. 바닥이나 이런 데 보면 대리석을 깔아놨네요. 네. 예. 이제 이게 목조 건물로. 네. 일제시대 때 연호를 쓰긴 했습니다만은, 예, 소화 6년 신미 6월 9일, 소화 6년은 1931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건물의 역사가 네.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 30년대에 진 건물들이
지금 국내에 몇 개가 남아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데를 가보시면은 일본식 건축들이 되어 있는데, 아하. 여기는 유독 그 한식으로 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만큼은? 네. 아. 대들보가 있고 석가래가 있고. 예, 대파우 석가래가. 그러네요. 우리 전통 양식 그대로네요. 네. 술 맛은 물이 좌우한다는 말이 있죠.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건물만큼이나 막걸리에 들어가는 물에도 특별한 비밀이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옛날처럼 이제 물이 고이거나 하진 예, 않고 예. 바로 이제 원수를 갖다 뽑아 올리는군요. 여기가요. 네네. 지역 이 위에 대종산이라는 네네. 산이 있고요. 네네. 요쪽이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 부분이 전부 다 그 모래나 자금으로 돼 있어요. 아. 그래서 물이 풍부하고 네네네. 네. 자연 강수가 이렇게 예. 이루어지면 그게 이제 물이 지하에 물길이 이렇게 나 있을 겁니다. 네네네. 뒤뜰에 있는 항아리도 눈에 띄네요. 이게 다 이제 술 담그던 술독들인가요? 이게 여기 소화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 양조장 시작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제 항아리인데 주세를 걷기 위해서 아. 항아리마다 전부 다 듬정을 맞게 돼 있어요. 소화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모수에서 용기 검정을 했다는 표시를 예. 여기다 하게 돼 있어요. 겉면에 새겨진 이 글씨가 당시 세금을 냈다는 증거인 셈이죠. 저쪽에 가보시면 이제 아까 네네. 발효실이 있죠. 예, 예. 거기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네. 발효하는 과정도 보시고 네네. 또 한번 뭐 거기서 원주 발효가 한참 되는 술맛도 좀 보시고 아. 한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근데 이건 냄새만 맡고도 취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여기가 바로 막걸리 발효실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냄새인데, 아이고, 취한다. 얘네는 그 발효는 어느 정도 기간을 네, 거치는 건가요? 같은 경우는 네네. 25일에서 30일 정도 걸려요. 아이고야. 야, 오래 걸립니다. 아이고야. 일반 막걸리 같은 것은 뭐 8일에서 10일.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우, 강하네요. 도수가 한 6도 정도 나올 겁니다. 네. 와인에서 뭐 흔히들 프루티하다고 표현하는 아 향이 위로 이렇게 입 천정에서 코 있는 쪽으로 이렇게 번지는 향들이 굉장히 풍부하네요. 그렇게 한 모금 하시면 이 향이 오랫동안 입에 남아요. 아이고, 이게 참, 갓 태어나신 주님을 이렇게 영접을 하네요. 가셔가지고, 네네. 일단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술 맛을 좀 한번 보시죠. 아, 그럴까요? 예, 예. 대낮에 이거 낮술 먹으면은 참, 이 부모님 얼굴도 몰라본다. 그렇지만, 예, 가볍게 한번 한 잔, 예, 얻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맛보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100년 전통 방식으로 빚은 다양한 막걸리 맛. 되는데요. 여기에 막걸리에 빠질 수 없는 전과 뜨끈한 국물까지 준비해 주셨네요. 아이고 누가 이렇게 이쁜 상을 차려 주셨대. 지금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예. 다 보면은 뭐 이쪽은 막걸리인 것 같고요. 네, 요 네 가지는 막걸리 종류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소주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 아닙니까? 다르죠. 네 개 중에서 그냥 이것만 네네. 우리 지역에서 예, 예. 상당히 많이 이렇게 팔리는 술이거든요. 양촌, 양촌 지역에서 팔리는 도수, 양촌 막걸리. 도수를 6도니까요. 네네. 낮은 술부터 드시는 게 맞죠. 네네. 네. 네. 여기 반달자잖아요. 아, 잔이 너무 재밌게 생겼습니다. 이제 보름달이 되고 마시면서 이제 자꾸 보름 저 초생달까지. 예, 대단히 재미난 제 그러면. 네. 예, 오늘 네, 너무 멋진 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추억의 향감 맛이 그대로 납니다. 향이 좀 나고요. 네. 좀 부드럽고 꽤 단단히 좀 발생이 돼서. 예, 뒷맛이 대단히 깨끗하네요. 예, 예.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술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지금 술에 굶주린 주기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한 켠을 지키는 굉장히 소중한 일인데 그렇지만은 분명히 이걸 유지하시기는 또 무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상당히 그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죠. 이제 막걸리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이제 처음에는 많이 나갔지만은 또 뭐 이런 새로 나온 맥주라든가 이제 그런 거에 치여가지고 아주 고생 많이 하고 할 때도 많이 있었고 한편 또 이제 전통주에 대한 이런 바람이 불어서 한때는 좋았었고 제가 요새 이제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에서들은 외국이나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막걸리 맛보고 난 다음에 여기에 매니아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들 양조장에도 외국인들이 아주 많이 찾아와요.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전통주가 외국에서도 서서히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대표님 이제 고생 끝나셨습니다. 제가 대표님하고도 사진을 한 장 찍고 싶습니다. 하나 둘. 아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예. 또 하나의 좋은 추억,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훌륭한 세계문화유산이 공존하는 도시 논산에는 SNS를 뜨겁게 달구는 유명한 곳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인 전통시장에 왔습니다. 논산에 오면 이곳에 꼭 들리고 싶었던 이유가 있죠. 서둘러요, 서둘러. 아, 지금 늦으면은 지금 좀 못 얻어먹는 음식이 있어요, 이 시장 안에. 도대체 뭐길래요? 페이스북에 보면은 여기 있어요, 지금. 예. 바로 이 꽈배기 때문인데요. 한눈에도 크기가 예사롭지 않은 이 왕꽈배기 맛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어디,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이 밑으로요? 아, 예, 고맙습니다. 금방 동난다는 정보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바로 여긴가 본데요. 벌써 다 팔린 건 아니겠죠? 여기가 대형 꽈배기 맞아요? 맞아요. 와, 제대로 찾아왔네. 다행히 아직 꽈배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오후 2시부터 기름에 튀기기 시작해 딱 정해진 양만큼만 팔다 보니 허탕치고 돌아가는 이도 많답니다. 이것도 내가 엄청 좋아하는 건데. 안녕하세요. 네, 저 소문 듣고 사러 온 손님 중 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 SNS에 굉장히 유명한 가게로 소문이 났던데 적은 가격에 많이 푸짐하게 드시라고 아니 근데 이렇게 재료비 많이 들어가면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많이 그죠? 남기지 못해. 네. 많이 남기지 못하는데 그전에는 저기 하잖아요 다들 배고픈 시절 아니야? 그때만 해도 지금이야 제가 지금 아 이제는 더더욱 귀한 음식이 돼버렸다 그죠? 40년 가까이 시장 안에서 이 꽈배기를 만들었다는 사장님. 압도적인 크기에 따뜻한 마음까지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솔직히 이건 닭다리를 든 기분인데 닭 반마리 아닌가요? 저희 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족발 같다고 말씀하시죠. 네, 아, 맞아요. 족발이나 닭 반마리 같아요. 네. 제가 살짝 맛을 보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겉바속 쪽이네요. 겉 느낌하고 속 느낌이 완전히 틀린데요? 겉은 도넛인데 속은 완전 카스테라입니다. 스펀지같이 푹신푹신하고. 아이고, 이거 좀 사가야겠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가족 생각이 절로 나는 것이 나눠 먹어야겠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금강줄기를 따라 강경으로 가봅니다.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음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100년 전통 맛집이랍니다. 오, 이게 판매용인가? 뭔 소리야? 와우, 뭐 하수호 100년 이런 애들 같은데? 아우, 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이지롱 씨 오셨네. 네, 아이고, 너무 보기 좋으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더 젊어 보이시고. 아, 감사합니다. 아, 네. 100년 가게 확인서. 네. 지금 그러면 이 가게도 혹시 3대째? 제가 3대째, 아들이 지금 4대째 지금 이어받고 있습니다. 4대째? 예. 저희 집 오셨으니까 맛있는 네네. 거 식사대 좀 볼게요. 아유, 아닙니다. 네, 두 분에서. 네, 예. 주세요. 예, 예. 4대째 100년 가게를 이어올 수 있었던 이 집의 주 메뉴는 바로 이 버거입니다. 일대 할머니 때부터 전해진 조리법 그대로 버거 반 마리를 넣고 끓인 버거탕. 여기에 인기 메뉴가 또 하나 있는데요. 우여고 표준말로는 우거가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봄에 우리가 다 작업해서 이거 다 이렇게 급냉해놓은 거예요. 뼈도 없고 연하고 맛있어요. 금강 하류에서 잡았다는 우어를 미나리 등 갖은 채소와 양념을 섞어 사장님의 손맛을 더하는데요. 우어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이렇게 무쳐 먹는 게 더 맛있다는군요. 아니, 냄새가 나니까 침이 돌아요. 군침이 돌아요. 맛집이라는 말을 믿고 갔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개 맛집의 특징이 식사 시간 가면은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제가 마음 내키는 건 내려가지고 동네 분들한테 그냥 뭐 회가 먹고 싶은데 매운탕이 먹고 싶은데 동네 분들은 주로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그 로컬 분들 입에 맞춘 그 지역 음식이 개성도 있고 저는 맛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우, 바로 나왔네요. 네. 이게 우어예요. 네. 저희는 그 껍질을 하나도 안 벗기고요. 그대로 써요. 그대로 쓰시네요. 네, 네. 네. 잠깐 마셔보겠습니다. 입을 떼기 싫은 맛이네요. 껍질만 하루 종일 먹고 있어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시고 가시면 콜라를 안 드셔도 돼요. 더 젊어지실 거예요. 더 팽팽해지는 네,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홍어를 김에 싸서 한번 먹어보나요? 일단. 집 나간 입만 찾아온 데는 왔다 했나요? 보면은 정말 맛있어요, 이게.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아, 다시 또 제가 이거 한 점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지금이 딱 제철이라는 보거탕과 맛이 좋아 조선시대부터 수라상에 올랐다는 웅어 회무침까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로 향합니다. 논산 팔경 중 이경에 속하는 이곳은 인공호수 탑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님들. 이야. 여기가 뷰는 최고네. 지는 일몰 바라보며 생각이 많아집니다. 사실 집에서 이제 짧게라도 명상을 하는 걸 이어나가려고 좀 자연 속에 나와서 이렇게 생각이 이제 비워지는 거는 이제 자주 하는 경험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생겨나려다가 거르르 무너지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좋다. 생각 같아서 여기서 한 이틀 날씨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
탑정호의 아름다움과 평온함에 빠져 있다 보면 멀리 긴 다리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탑정호의 또 다른 볼거리 출렁다리입니다. 안 가볼 수 없겠죠? 야, 이건 출렁다리가 그냥 출렁다리가 아닌데? 와, 길다. 무려 600m에 이르는 길이 아시아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라는군요. 여기서 보는 풍경이, 오, 이게 그냥 호수가 아닌데요? 어디 저 남해에 있는 내해 쪽에 섬과 섬 사이를 갔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호수 위에 걸쳐진 출렁다리로는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길다고 이렇게 인증을 받았다는데 그냥 바다 느낌인데 여기는.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움찔움찔 하겠네. 천천히 걷다 보니 어느새 출렁다리 중앙 전망대에 닿습니다. 이야. 어스름한 저녁빛이 내려앉은 잔잔한 호수가 마음 속까지 스며듭니다. 여행은 오늘도 행복을 선물해주네요. 일출이나 일몰 시간에 가급적이면 혼자 여기 딱 공간을 놓여줄 수 있으면 딱 좋겠네. 이런 물 위에서 재미난 게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몇 사람에게나 허락된 호사일까요? 생각지 못했던 장소에서 생각지 못한 감정들이 오가는 시간. 여행에서 찾을 수 있는 소소한 이 즐거움. 여러분도 필요하지 않나요? 여행은 목적지에 닿아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낀다죠. 나도 모르게 마음이 꿈틀거린다면 바로 지금 여행길로 떠나보세요. 돌아온 후엔 그 추억으로 또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아침 쉬어야 하고 할 말이 있는 듯 내 귀를 간지럽히며